안녕하세요. 캠파이 조실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촬영은요, 캠파이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무선 전송을 하는, 데이터를 무선 전송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카메라는 오디마크 3에 85mm 1.8 렌즈를 꽂았고요. 캠파이를 연결해서 USB 케이블로 카메라와 연결한 상태입니다. 조명의 동조기는 핫슈에 꽂혀 있기 때문에 캠파이는 지금 아랫부분에 퀵슈와 연동을 해서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캠파이의 위치는 여러분들의 구성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상태로 캠파이와 노트북 맥북 프로인데요. 노트북이 연결된 상태이고요. 직접 촬영을 하면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속도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제 생각에는 5초도 안 걸리게 데이터가 넘어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캠파이는 유선 데이터 전송에 비해서 크게 느리지 않는 그런 전송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캠파이는 지금 이제 모니터 화면상에는 지금 CR2 로우 파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데이터는 지금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가져와서 미디움 JPG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원본 상태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케이블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PCU 데이터를 넘겼을 때 카메라에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캠파이는 메모리 카드에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미디움 사이즈의 JPEG을 넘기기 때문에 양쪽 다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빠른 속도로 로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터들이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둘, 셋. 속도는 빠른데, 찍는 속도는 빠른데 뜨는 게 지금 한 컷도 안 떴어요. 왜 한 컷도 안 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안 뜨는 이유는 뭐냐면요, 찍고 있으면서 로딩이 되고 한 개 사진이 로딩되기 이전에 그 다음 파일이 또 로딩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차는 거예요? 예, 계속 지금 썸네일을 로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미리뷰가 바로 생성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쪽 좌측에 있는 썸네일을 보면 이제 사진이 계속 축적되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텀을 줘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연속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썸네일이 계속 쌓이는 과정에서 로딩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캠파이는 아주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고 전문 스튜디오일 경우에 고객들과 바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셀렉을 한다든지 연출을 바꿀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리뷰가 가능하고요. 아마도 전문 스튜디오일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매출 증대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캠파이와 무선으로 맥북 프로와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